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영화당 처녀보살이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화창해서 그런지 기분도 좋고 목소리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막 피곤할 때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 이렇게 좀 약간 쉰 목소리 듣고 기분 상해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해보겠는데요. 영화당 처녀보살이 예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해가지고 좀 피곤한 목이 막 갈라지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개띠분들 양력 3월달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1994년 갑술생이죠. 자, 갑술생 분들은 3월달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의 주위의 변화가 많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손실, 이것도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투자하거나 남한테 돈 빌려주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하겠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동을 가짐으로써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기는 버티고 가야 되고 오히려 주변에 쓸데없는 건 버려라. 그런 마음은 정리정돈을 하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잔정에 이끌려서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하는 입장이 많아서 이거 다 불필요한 거예요. 이런 야속한 말일 수도 있지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마라.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한테 다 통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갑술생 개띠분들한테 3월 달에 이런 속담이 있다라는 걸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그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고 본인이 상처받고 잊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감당은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기적이 되고 본인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한 달을 보내세요. 그래야 내가 피눈물을 흘릴 일 없고 후회하는 일 없이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선생님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장 다니면서 진짜 짜증나서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 말을 참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할 말은 하되 너무 듣는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입 아프게 계속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입만 아프잖아.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지켜주시면 탈이 없을 거고 그리고 항상 내가 더 일하면 되지 내가 앞장서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활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3월 달부터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 할 도리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막 목소리가 커지는데 왜냐면 이 마음고생하고 힘든 시절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편을 확실히 들어드리고 싶고 또 이런 생각을 딱 머릿속에 박히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남들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본인을 위한 인생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줘야 남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거 잊지 말고 꼭 마음에 새기고 계세요. 그러면 갑술생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남들이 나를 험담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도 내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하고 결실이 없을 때나 다른 사람이 내 노력에 대해 한 걸 훔쳐가더라도 나만 울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버틸 수가 있는 힘이 생기지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면 그 후에 밀려오는 고충은 뭐든지 다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해 두 해가 지나다 보면 사람이 병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달은 이렇게 다부진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그러고 버티시고 이겨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거나 또 집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집안에서나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마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손해보고 손재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을 배려하는 것도 본인한테는 손해보는 일이 되고 손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 편들어주고 오지랖 넓히다가 내가 안 한 짓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탕함에 혼자서 또 화를 낼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82년 임술생 분들, 이분들 지금 뭐 이사나 이동 변동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행은 하셔도 됩니다. 양력으로 3월달이죠. 이동 변동 그리고 확장 괜찮고 이사 괜찮고 직장의 변화를 가지셔도 되고 새로운 아예 지금 하는 일 외에 뭐 부업으로 일을 택하셔도 되고요. 새로운 일을 택했을 때는 그만큼의 나한테 또 돌아오는 게 있을 거고 또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또 단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어떤 변화를 가졌을 때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 며칠은 또 흔들릴 수가 있지만 그건 며칠의 고비예요. 왜? 임술생 분들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너무 강하고 성실해서 탈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며칠 고비만 잘 넘기시면 본인들이 이제 뜻하는 바, 원하는 바가 어느새 딱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운기니까 3월달은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그걸 끌어내셔서 실행을 하셔라. 그래야 후회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동 변동은 내 터전 명당, 뭐 가게, 회사, 직장 이런 것도 사업장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인간의 이동 변동도 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정 때문에 못 헤어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미련은 버리시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헤어지시길 권장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점점 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이때가 아니면 또 놓쳐버리면 또 1년 세월을 그냥 보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은 자 무조건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중하지 누굴 위한 삶입니까? 네, 내가 있어야 남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연법도 정리정돈이 돼야 한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없어지면 또 좋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니까 나는 외로우니까 이런 마음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3월달은 임술생 분들에겐 고여있던 물이라고 하면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 썩은 물은 다 흘러내려 보내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죠. 그럼 정상적으로 이런 이제 흐름을 찾게 되는 그런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작 본인이 머릿속으로는 다 계산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마음이 수검댕이처럼 다 썩었어, 탔어. 이것 또한 좋은 증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내려놓고 버리시면, 무거운 짐을 갖다 내버리시면, 내 마음의 평안과 또 모든 일들이 꽃도 이뻐 보일 거고 하늘도 구름도 이뻐 보일 거고 이렇게 이제 시각적인 요소도 틀려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괜히 죄진 것도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쫓아오는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시달리고 계신데 하루빨리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술생 1970년 자 이분들 같은 경우 문서 이동 변동수 있죠. 선생님 도대체 언제 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선생님들도 이동 변동 있다고 하는데 문서운이라는 게 이제 발복이 되더라도 꼭 그게 이루어진다기보단 그 요소가 있다고 했죠. 문서운이 있어야 되고 귀인이 발복이 돼야 되고 인연이 있어야 돼. 거기다 금전운까지 발복이 되면 이게 완성이 되면 문서 헌문서 나가고 세문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이제 다 풀려가는 형국인데 경술생 분들은 이런 이제 문서를 자 문서원 있습니다를 선생님 그럼 그 문서는 뭐에 포함이 됩니까?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문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합격 문서, 취업 문서, 그죠? 그리고 자동차 계약해도 그것도 문서겠죠. 그리고 또 나쁜 문서도 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딱지 끊기는 것도 문서입니다. 네. 그리고 뭐 수술 같은 거 하실 때 사인하는 것도 문서예요. 이렇듯 좋은 문서, 나쁜 문서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운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 나 집 팔리겠다. 나 돈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조심할 건 또 조심을 해야 돼요. 경술생분들 문서운이 있지만 이 이동 변동 뭐 새 문서 나가고 아니 훈문서 나가고 새 문서 들어오는 이런 운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딱지 뭐 이런 얘기를 왜 했냐 그 카메라 찍히는 거 자 요런 사소한 거에 내가 돈이 나갈 일이 생겨 횡단보도 에다 차 뭐 이렇게 선 정지선 안 지켜가지고 찍힐 수도 있고 요럴 때 그런 부분을 좀
챙기시란 얘기예요. 3월 달에는 소소하게 나가는 돈이 모여서 또 태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쓸데없이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돈을 내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술생 분들은 이런 이제 시비나 관청에 관한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또한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실 때도 내가 손해볼 입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잘 아시는 부분도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든, 부동산 쪽은 전문가가 저희 공인중개사 분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물어보시면 되겠고, 또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거 계약을 하실 수도 있잖아. 이런 보험 증명이 나한테 진짜 유리한 건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제 사소한 것도 체크를 해야 나중에 돼서 후회하실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 달에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이렇게 사람을 좀 왜 그랬지? 왜 우리 귀신이 홀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줄을 똑바로 잡으시고 아는 것도 한 번 두 번 더 이제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일 없이, 손해보는 일 없이 양력 3월 달도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958년 무술생 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도 문서의 이동 변동, 내 거 이제 나가는 수전 있고요. 그리고 내 문서를 자손들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상속을 할 운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기운 자체가 좀 약해지고 뭔가 주변 정리를 해야 되고 하던 사업이 있는 것도 조금씩 이제 소규모로 옮겨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자라고 하면 문서의 정리정돈이 들어온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3월 달에 이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듯 문서 정리가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마음 편해지고 어깨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월 동안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서 가족들도 챙기고 내 식구들도 챙기고 남자분 여자분 다 각각이 자기 자리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셨을 텐데 이 3월 달에 정리정돈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본인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런 문서 정리정돈의 얘기도 나오지만 무술생분들 양력 3월 달에 몸으로 이제 칼을 대거나 시술을 하거나 이런 운도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 눈꺼풀이 내려앉아서 잘 안 보여 이러면 가서 수술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렇게 떼우고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태껏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팠는데 미루고 계신 분들 더 이상 미루시지 마시고 요거 또한 잘 알아보시고 좋은 날짜 가려서 수술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병은 자꾸만 키우면 안 되고 참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뼈 관련 질환은. 그래서 시술을 하거나 수술할 일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무술생 분들도 기억하셔야 돼. 아, 이 나이에 내가 뭐 넘어져봤자 뭐 크게 다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계단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런 이제 낙상 조심하셔야 되고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도 팔 조심도 하셔야 되고 특히나 그 뭐 목욕탕이나 화장실 이렇게 왕래를 하실 때는 내가 아는 길이고 또 여러 번 갔던 곳이더라도 넘어지는 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미끄럼 조심하시고 옆에 잡고 다니시고 이래야 무탈하게 3월달도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문서 정리 이동 변동 요거는 좋은 부분이지만 내 마음 편하자고 정해놓은 일이고 이행을 하실 부분이지만 정작 몸수로 치는 운, 낙상, 몸에 칼을 대고 뭐 시술을 해야 된다 이런 운은 겪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큰 수술 아니라 좀 이제 약하게 일단 떼우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술생 분들이 3월 달로 양력 3월 달로 따졌을 때 제일 안 좋은 건 양력 3월 20일부터 이제 말일까지로 보시면 돼요. 시작은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끝자락에 가서 내가 점점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잘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술생 1946년생이시죠. 병술생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뭐 몸이 아파서 집에 안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집에서 열심히 또 가족들이랑
잘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병술생 분들은 올해 이제 개묘년 3월 달에는 좀 뭔가 내 마음을 정리를 하고 또한 내 가족들도 또 챙겨보시고 이렇다고 뭐, 아 선생님 저한테 무슨 나쁜 일이 생기는가요? 그게 아니라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부터 자수성가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이러는 것도 많고 내가 어느 정도 결실을 이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자손들 생각하면 또 한결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기에 개묘년이 시작되고 이제 양력 3월 달은 꽃이 피고 만발해지니까 또 따뜻한 계절이 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좀 북돋아줄 수 있고 좋은 기운을 만들 수 있게 좀 휴식의 시간, 힐링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개묘년 한 해가 더 평탄해지고 무탈하고 즐겁게 보내실 수가 있기에 내 자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여태껏 잘 살았는지 물론 잘 살아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좀 알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자손들 간에도 내가 부모로서 해준 게 없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잘해줘도 그 양반들의 몫이고 또 못해줬더라도 그 양반들의 몫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병술생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노력하고 살았다는 거 그것만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이 인정은 남들이 할 필요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야 최대의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월달은 내 스스로에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그리고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달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개띠분들 개묘년 3월달 뿐만 아니라 올 한해 정말 화창한 봄날처럼 그 날씨처럼 여러분들이 소원들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